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승마 말 문제, 예, 그 문제도 좀 상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승마 뇌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검찰 특검이 공소장입니다. 그거는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고 특검이 수사를 했습니다. 특검 공소장이 전제 사실부터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설명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승마 긴데. 결론은 그냥 아예 특검인 다 가짜다 이 아예. 그렇죠. 특검 가짜인데. 조사는. 자, 그럼 이게 왜 국민들이 속았고 국민들을 속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승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노승일이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저 별의별 이야기 있는데, 노승일의 거짓말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속았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에 바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자, 노승일이가 국회 청문회 나옵니다. 청문회 처음에는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 있다가 갑자기 증인으로 바뀌고 턱 하면서 그때 나와서 하는 얘기 뭡니까? 막 대통령이 삼성 돈 받아가 독일로 빼돌려 했고, 그게 최순실이 코아스포츠다. 저거는 페이프 컴퍼니다. 내가 그거 고발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 박영선 의원, 뭐 손혜원 의원, 와, 의인이다. 아니, 사실관계를 따져야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선동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국회 속기록을, 저도 물론 그때 방송을 봤지만은, 다시 국회 속기록을 탁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이 노승일한테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정의인이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점검돼 보세요. 하는 게 속기록이 있어요. 속기록에. 노승일 대답하게요. 아, 제 감입니다. 제가 감으로 인지하였습니다요. 와, 속기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네. 예. 감입니다. 제가 감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속기록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속은 거예요. 거기에 손혜원, 박영선 의원이 맞장구, 아, 의인이고 말이지. 아, 그러면서, 하, 자기가 이 삼성과 대통령과 최소한 관계,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독일로 왔다. 국민들 모르죠. 그리고, 야, 진짜다. 저도 믿은 거예요. 자.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 소개 건데, 이게 노승일의 정조준한 책이에요. 노승일지 이 관련해가 자기 뭐 적폐의 속을 해서 적폐의 뭐 심장을 저격하다 했는데, 이책 표지 그림 한겨레신문 그뭐 마라가 그렸습니다. 이책 그러니까 제가 검찰 조서 법정 녹취록 제가 다 봤습니다. 그건 다 봤는데 여기 주역들 그러니까 TV 조선 이진동 기자,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쓴 책. 이진동 기자가 쓴 이렇게 시작되었다. 김의겸이 쓴 최순실 게이트. 안민석 의원이 쓴 끝나지 않은 전쟁. 다음에 노승일의 정조준. 저도 이책다 읽었습니다. 읽어야 사건이 보이니까. 이 책에 보면은 노승일이가 왜 독일 갔는지 다 나옵니다. 한뭐 일단 물론 작가가 이제 좀 손을 대고 막 이래 놨는데, 참 제가 읽어 보면서 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노승일도 돈입니다. 아까 돈이네. 잔뜩도 돈이고, 여기 책에 보면은, 노승일이가 두번 이혼을 합니다. 이것도 밝혀놨어요. 왜? 돈 때문에, 돌려막기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그래가 지는 살고 싶다, 얘가 쓰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거는 예. 제 주장이 아니고, 노승일 지가 쓴 책이에요. 간절했다. 아니, 살아 숨쉬고 싶었기에 꼭 해야만 했다. 한달 30일 동안 부채를 갚아 나가는 날은 20일. 부채도 많고 갚을 것도 많았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잠을 안 자고 일을 할수 있고 돈을 갚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돈 이야기예요, 돈. 그래서 독일 간다. 그럼 독일 가서 석달 갑니다. 석달 동안 뭐 하느냐? 최소한 운전기사예요. 이 모든 책내의 그겁니다. 최소한이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다. 내가 차 몰고 갔다. 최선희가 공항에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차 몰고 갔다. 그것만 서러운 그 사람이에요. 자, 이 노승일이가 검찰에 조사를 여러 번 받습니다. 제일 처음 탁 받을 때 검사가 묻거든요. 당신 독일 왜 갔습니까? 노승일 이야기 딱 그거예요. 아, 제 이민 가려고 갔습니다. 그래, 여기 첫 진술 조서는 그래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고영태하고 노승일이가 같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독일에 설립되는 코아 스포츠 설립과 운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갔습니다. 노승일이가.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면 독일 가가지고 코아 스포츠라는 회사를 노승일이가 설립과 운영에 관여 한다면은 노승일은 쉽게 말해서 독일하고 영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승일 법정에 세워놓고 이인길 변호사 그걸 물었습니다. 노승일한테. 증인. 증인은 영어 할 줄 아세요? 아, 지금 못합니다. 독일 할 줄 아세요? 못합니다. 예요. 와. 그러면, 아니, 증인은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면서 독일에서 무슨 범인 설립을 하러 갔냐고. 그러니까, 아, 독일 교민들,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예요. 그러면서 독일에 제가 잘 아는 변리사가 계셔가지고 그분께 제가 지금 부탁할 내가 이거 코아스포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재 변호사가 바로, 아니, 정인, 정인은 변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변리사는 특허 그쪽이에요. 범인 설립하고 이건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전 국민들 앞에서 뭐,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대 부회장과 최서원의 이 비리 파헤치려고 자기 왔다고 그런 거짓말. 이 책 읽어보면 아우 노승일이가 진짜 너무 심한 거짓말을 했구나. 이 노승일이가 이제 독일에 있을 동안에 운전기사 한 거 외에 그 최서원 그 노트북 빼냈다는 거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공식 서류들입니다. 그걸 아무리 빼가도 그건 이미 다 아는 증거인데 지금 한 게 뭐 있는데요? 지금 무슨 의인인데요? 지금 뭐 이상한 단체도 만들고 지금 뭐 광주 와가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노승일이의 뒷모습. 노승일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노승일이가 왜 최소원 피고인한테 팽당했느냐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자 최소원 피고인 갈 때마다 운전기사를 잘해주고 하는데 한 두 달쯤 지나오니까 노승일이가 최소원 피고인한테 딱 부탁을 안 하더랍니다. 회장님 저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먹고 하니까 아이고 제 독일 비자 좀 내주십시오. 독일 체류 비자. 이미 이제 취업 비자는 제가 갖고 있는데 체류 비자 좀 내주십시오. 그래 왜? 하니까 아 제가 사귀는 애인이 있는데 독일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야 노부장 당신은 두 번 이혼하면서 난 애들이 서울에 있지 않느냐. 그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거 체류 비자를 내줄 수 있느냐고. 여기 장기 비자를 얻네 안 된다. 당신은 보니까 한국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독일에 있을 동안에 정유라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전 세계 그 승마대에 나갔습니다. 출전을 합니다. 노란 게 아니고. 그러면 정유라가 움직이면은 차, 마차가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고 전 직원 움직일 거 아닙니까? 노승일 할 게 뭐 있습니까? 운전기사니까. 그럼 지 혼자 앉아가 그냥 간장에 국수 말아 먹어야죠. 수염 기르고. 거기 테레비 나와가지고 보여주고, 와. 최서원한테 이렇게 뭐 당했다고? 언론이 그래 보도하고? 와, 언론이 상징 조작을 한 겁니다. 노승일에 대해가지고. 그걸 다 밝혀줘야죠. 그 노승일의 진술을 지금 담비고 기자들이 보도하고. 그러니까 승마 뇌물 사건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공박사께서 모르겠으면 또 불러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노승일이 때문에 이 모든 게 꼬였다는 거. 예, 예. 아, 그걸 다, 이게 잘못 알려졌고, 그 다음에 최서원이라는 여자가 당국대 나와가지고 했던 게 초이 유치원입니다. 최서원은 유치원 원장 출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당국대 졸업하고 난 뒤에 최서원은 압구정동 미승빌딩 있는 그 위치에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빈 건물, 그 빌려가 유치원을 한 거예요. 80년에. 그때. 교회에서 공간 하나 빌려서 하니까 흘게. 그러면서 최소리가 그 무슨 교육을 배우느냐. 몬테소리 교육을 배웁니다. 그때. 당시면 참 앞섰네. 당시 굉장히 앞섰죠. 굉장히 앞섰네. 아, 몬테소리 교육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그게 초이 유치원입니다. 초이 유치원. 홈페이지 만들고 인터넷하고 동영상 틀어주고 압구정동 아닙니까? 돈 많은 집 애들 초유치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 만들고 동영상 애들 하는 거 그 작업한 게 김희종이에요. 김희종이가
한양대 연극 영화과 나와가지고, 어이구, 자기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전공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쪽으로 돌아서가 초유치원에서 근무한 놈이에요. 김희정이가. 그래, 초유치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 잘하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야, 정수 정확해. 그거 가서 일해라. 그 본금 많이 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좌관 되고 온 사람이에요. 아, 그러다가 압구정동이 막 개발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들 처음 다 분당으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계속 압구정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 미승빌딩이 바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미승빌딩이. 아,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그 건물이 이제 교회가 막 아파트 들었으니까 역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산 겁니다. 그 교회를 허물고 지은 게 미승빌딩이에요. 그거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그게 돈이에요. 최소원. 뭐 독일에 뭐 300조? 1조? 아우, 참 다 거짓말이고. 어쨌든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예.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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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 승마 뇌물건에 대해서 또 노승일건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승마 뇌물도 검찰이 특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끝냈다. 예. 예. 검찰이 그러니까 12월 21일부터 특검 출범이니까 그 전에 이미 다 조사합니다. 해보이 언론에 보도된 게 전부 다 이게 유언비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특검이 대통령을 엮으려 하니까 승마 뇌물,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이래 연관시킨 거예요. 그 당시 특검 검사가 윤석열 씨죠. 아, 특검 검사가 아니고 예. 특검 수사팀장. 수사팀장이고. 예. 그러니까 특검 박영수 씨는 그럼 박영수 특검, 특별 검사고 거기에 네 명의 특검 보가 있고. 예. 네 명의 특검 보가 있고 이 다섯 사람은 지금 또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상설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검사로서 파견 나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럼 수사팀장이면은 실질적으로 수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책임자겠네. 자. 특검 조직표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특검 1팀. 그래, 특검이 4명 중에서 한 사람. 이규철 특검보는 대변인이고, 나머지 특검보 3사람이 수사 1팀, 수사 2팀, 수사 3팀, 수사 4팀을 합니다. 수사 4팀이 뇌물팀입니다. 이 팀장이 윤석열입니다. 한동훈이하고, 이거 다 걸립니다. 이 라인에. 윤석열, 한동훈. 지금 채널A 이모 기자 걸면 예, 예. 한동훈 그 라인. 예, 한동훈 그 검사.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특검이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 존재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하고, 이게 승마 뇌물이에요. 저 블랙리스트 파기한 송치면서 거의 다 무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검찰총장으로 고속 승진한 데는 뭐, 특별 팀장, 뭐, 그게 큰 역할을 했겠네요. 결정적인. 자, 보세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장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를 하다가 이게 엉터리로 잘못되고 오니까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갑니다. 여주지청장에서 대구 고검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한직으로 갑니다. 1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옷을 안 벗으니까 대전고검검사로 갑니다. 대구고검에서 2년을 근무를 하고 옷을 안 벗으니까 대전고검으로 또 보냅니다. 대전고검 시절에 이진동 기자하고 대통령 1회 재단으로 뇌물로 역자 이래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윤석열 굉장히 고맙죠. 최고 공신이네. 그러니까 다시 원대복귀면 바로 대전고검 검사입니까? 아니 대전고검 평검사예요. 검사장도 있고 그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아, 고등검사장 자리. 엄청나네요. 그 자리에 바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래가 검찰총장까지 되고. 아, 그런데 사냥이 끝났습니다. 아, 사냥 끝나면 어쩝니까? 사냥한 게 잡아먹어야죠.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또 이제 그 문제는 더 하고. 어쨌든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우종찬 기자가 쓴 정말 명저습니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 시선. 여러분 다 우리 우종찬 기자님 한번 후원하는 셈 치고 이걸 보고 줄 거 가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막 앞에다
빨간색으로 막 줄도 끊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셨으니까 어쨌든 이번 그 박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이번 사건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종찬 기자님이 계속해서 파헤쳐가지고 좋은 그런 작품을 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진실과 사실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